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파주월 21장의 당일 투표지 실종사건 투표록에 기록된 그런 이상한 투표지가 파주월 재검표 현장에서 출현하지 않는 투표함의 통과리 현상이란 부분에 대한 그런 파주경찰서의 수사 진행이 더디고 미흡한 수준이 아니고 그냥 아예 초장부터 선관위에 닥치고 은폐 변명에 따라가지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느냐. 이 사람들은 뭐 필사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니까 뭐 절대 수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관리관 날인이 없는 투표지 20장이 정발이 됐고 일렬번호를 적지하지 않는 투표지가 한 장이 21장이 투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재검표장에 등장 안 한 겁니다. 왜 재검표장에 등장 안 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득표수를 전산 조작을 가지고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2020년도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 그다음에 국가혁명배당당의 변지호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수의 30%를 훔친 겁니다. 그게 3,857표입니다. 그거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박정 더불어민주당한테 똑같은 수를 플러스 3,857표를 더해줘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 거죠.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투표가 맞췄을 때 본인들이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하고 지역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실물 투표지의 숫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제출 명령에 따라 가지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모든 투표지를 없애고 그것을 새로 인쇄를 해가지고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사전과 당일의 차이값이 박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2, 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3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100% 뭐죠? 표를 훔쳐가지고 더해준 증거물이죠. 이렇게 12, 13이 나올 수가 없죠. 당일 투표자하고 사전투표자가 3만 5만 정도로 크기 때문에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얼마를 훔쳤는지도 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보면은 문산읍 관내 사전투표에서 636표 반올림해가지고 법원읍에서 214표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15 총선 이후에 그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그런 증거물로 확보된 것이 그 제야 전문가의 기여가 엄청나게 큽니다. 제야 전문가가 4.15 총선만 부정선거를 한 것이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보궐선거까지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을 했다는 것을 다 찾아낸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재검표를 위해가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도 다 표를 다 갈아치운 거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예. 다음에 이런 사실이 다 밝혀지게 되면은 미국의 연방정부는 그 사회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자유메달을 수여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계실 때 자유경제 철학자라도 유명한 프리드릭 폰 하이에크 영국분이 자유메달을 받죠. 밀턴 프리드만도 자유메달을 받았을 겁니다. 제야 전문가에게 자유메달 하나 수여해야 되는 거죠. 부정선거를 다 까발리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파주월 투표지 21장이 재검표장에 나오지 않았는지, 재검표장에 나온 투표지가 왜 전부가 다 그렇게 새로 만든 투표지처럼 보였는지, 배춧잎 사전투표지가 왜 나왔는지,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에 왜 나온지 이게 다 밝혀진 거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이렇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법원에 그대로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그런데 파주어를 완전히 덮을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강호식 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파주 경찰서가 무슨 대단한 조직체도 아닙니다. 경찰서장이라고 해봐야 4급밖에 안 됩니다. 그런 작은 경찰서에서 부정선거라는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악과 싸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기적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안 하고 검찰청에서도 수사를 못하는 부정선거 수사를 파주 경찰서에서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으려 하는 희망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신하는 절망의 소리를 오늘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투쟁에 누구보다 열심인 어느 인사가 파주 경찰서에 들어가서 고위직을 만났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투표하는 날 투표관리관은 모든 투표지에 도장을 찍었다. 투표록에 20장의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쓰여 있는 것은 그냥 알바생이 잘 모르고 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은 투표지가 20장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투표록에 기록한 것이다. 머리가 돌아버린 투표관리관이구먼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핑계를 대다니 빳빳한 신근다발 투표지가 나오니까 행상복원용지 사용했다고 들려댄 것과 똑같은 개변이다. 경찰 수사관이 투표록이 뭔지 관리관 도장이 뭔지 알기는 알겠나. 벌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주경찰서에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은 것이다. 투표관리관이 직접 말했다고 하지 않은가. 내가 잠깐 실수해 20장 투표지에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날에 투표장에 일어난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알바생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할 투표관리관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더군다나 투표가 끝나고 개표할 때 투표록과 대조를 하며 투표지를 확인했을 것 아닌가. 개표하는 날에도 관리관 도장에 없는 투표지가 20장 나왔으니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선관위는 또 개변을 늘어놓을 것이다. 파주 지역은 개표하는 날 실수로 개표록을 참고하지 않고 개표했다고. 전체가 그냥 거짓말이고 사기꾼들인 겁니다. 이런 인간들한테 세금 내서 밥 먹이고 살리는 국민들이 참 불쌍합니다. 반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선거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무진장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선거마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인데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은 아무 뭡니까 쓸모짝이 없는 그런 인간들이 돼버린 겁니다. 제대로 구실하는 인간이 지금 내 눈에는 한 놈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들 양아치로 보이는 겁니다. 하는 꼬라지가 다 양아치입니다. 양아치도 좀 후한 표현이죠. 다 사기꾼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거짓말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듣고 넘어가면은 부정선거가 이제 장글해가지고 그냥 나라가 아닌 상태가 되겠지만 국민들이 참 그런 걸 알고 암세포처럼 퍼져나가기 전에 이거를 막아야 되고 이번 기회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라는 것은 약간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니까 사악한 자들이 국가를 그냥 침탈해가지고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냥 국민들을 갈취하고 약탈하기 위해서 선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좀 재미삼아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깨어나서 자기의 노후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선거를 지켜야 되는데 만만찮은 게임이 돼가고 있네. 참 양아치들이 창궐하는 사회고 세금충들이 벅적벅적거리는 사회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래도 뭐 그 사람들이 개판을 치더라도 한쪽에서는 개판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계속 keep on going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도둑놈들이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지가 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가지고 도둑놈들이 문산업에서는 몇 표를 훔쳤는지, 법원업에서는 몇 표를 훔쳤는지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 꼼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더란 거예요. 사전투표수를 조작해가 발표해 놓으니까 법원에 여러분들 투표함을 다 갈아치게 해가지고 내보낼 수 없었고, 그래서 재검표장에서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그런 위조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군합시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